토픽 읽기 시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메일을 빈칸. 1번 씁니다. 2번 삽니다. 3번 봅니다. 4번 놉니다. 5번 둡니다. 정답은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메일을 씁니다. 우리 가족은 빈칸 3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입니다. 1번 서로, 2번 모두, 3번 일찍, 4번 보통, 5번 함께. 정답은 우리 가족은 모두 3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입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 씹습니다. 1번 샤워하고, 2번 일어나고, 3번 전화하고, 4번 잠을 자고, 5번 편지하고. 정답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싶습니다. 빈칸에 갑니다. 소포를 보냅니다. 1번 백화점, 2번 가게, 3번 공항, 4번 우체국, 5번 집. 정답은 우체국에 갑니다. 소포를 보냅니다.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링을 잘 빈칸. 1번 팝니다. 2번 합니다. 3번 칩니다. 4번 먹습니다. 5번 봅니다. 정답.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링을 잘 합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가방을 빈칸. 1번 버립니다. 2번 삽니다. 3번 빌립니다. 4번 놓습니다. 5번 씁니다. 정답은 백화점에 갑니다. 가방을 삽니다. 집에 빈칸.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1번 큽니다. 2번 작습니다. 3번 더럽습니다. 4번 멉니다. 5번 많습니다. 정답은 집이 멉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